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중현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돌 주간 랭킹 사이트인 팬앤스타가 트로트 가수 김중현 씨를 응원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앤스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 DID에서 상영 중인 김중현 씨의 영상을 지난 1일에 공개를 했는데요. 앞서 지난달 10일 팬앤스타는 김중현 이벤트를 오픈했고 전광판 광고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0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일본 도쿄 신주쿠 쇼쿠한도리 전광판, 서울 마포구 합정역 CM보드, 서울 강남구 강남역 SM보드, 서울 지하철 2호선에 무려 44개의 전광판, 서울 마포구 홍대역 멀티비전,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 DID에서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김중현 씨에 대한 팬들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 김중현 씨의 서포트가 성공을 하며 팬앤스타에서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 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팬들은 댓글로 잘생기고 실력있는 내 스타 김중현을 응원합니다. 노래면 노래, 댄스면 댄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열정 트롯돌 만렙 김중현님 응원해요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팬앤스타에서는 팬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아티스트의 전광판 서포트를 직접 오픈할 수 있는데요. 전광판 영상을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스페셜 애즈를, 영상을 제작하기 힘들다면 글로벌 애즈로 신청하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김중현 씨의 음악 방송 출연 현장을 찾아 응원을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안무가 조영서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미스터트롯 안무가와 이찬원 김중현 응원 블로그 수호천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를 했는데요. 게재가 된 영상에는 조영서 씨가 이찬원 씨와 함께 SBS, MTV, 더쇼에 출연을 하는 김중현 씨를 응원하러 함께하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영상에서 조영서 씨는 이찬원 씨와 함께 출연자 대기실에서 무대를 준비 중인 김중현 씨 를 찾았는데요. 김중현 씨는 아, 이렇게 또 찬또랑 영서가 찾아와줬네요 라면서 이찬원 씨에게 최근에 3위 하시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찬원 씨는 소감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김중현께 모든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굉장히 훈훈한 모습입니다. 김중현 씨가 오늘은 뭐 하시냐 라고 재차 묻자 이찬원 씨는 오늘은 없습니다, 스케줄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같은 뉘앙스의 답변을 하며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출연 자 대기실에 붙여진 더쇼 김중현이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나도 이제 더쇼 이찬원 나오나? 라며 부러워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세 사람은 출연자 대기실에서 함께 팬들이 챙겨준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찬원 씨는 중현이 형 팬분들 너무 감사드린다, 맛있게 먹고 있다, 앞으로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팬분들 짱! 자, 김중현 씨의 앞으로의 멋진 음악 활동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중현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